펜오션이 법정 관리 이후 종료됐던 동남아 서비스를 3년 만에 재개합니다. 펜오션은 기존 베트남 항로에 KHP 서비스 선복을 빌려 하이퐁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개시합니다. 첫 서비스는 5월 25일 광양을 출항하는 디그너티호부터 시작되며 주요 기항지는 광양, 부산, 울산, 홍콩, 황푸, 하이퐁, 서커우, 광양순입니다. 펜오션은 기존 남중국 서비스 강화 및 하이퐁 항로 재개를 통해 진입 가능성을 점검한 이후 동남아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펜오션 측은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단계별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.